법원 경매로 넘겨진 심영래의 자택 타워팰리스가 40억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. 지난 8일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심영래와 그의 부인이 공동 소유한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최초 감정가의 75% 수준인 40억 원에 낙찰됐는데요. 낙찰자는 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심영래는 디워, 라스트 갓파더 등을 제작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져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.